대해서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랫동안 띄워놓을 테니까요. 사진을 많이 찍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 몇 명까지의 테마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내년의 시장을 봤을 때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제 생각에 이 빵이 다시 한번 살아날 수 있을까입니다. 한국분들 정말로 성장주 좋아하시죠? 항상 저희가 이렇게 강연회를 다녀보면 가장 많이들 놀라실 때가 정말로 아무도 콜라 안 마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도대체 코카콜라 주가 왜 이렇게 올랐냐 이럴 때 플래시 팍팍 터지면서 다 사진 찍으세요. 하지만 집에 가셔가지고 또 바이오 주식 사시죠. 왜냐? 아, 나 3% 4% 성장 나, 나 이거 싫어 싫어 싫어. 이 한국 사람들 특성이에요. 투자를 할 때 항상 초고성장주 돈 못 벌어도 상관없어 나는 고성장 그랬다가 떨어지고 나면 저희 아버님 얘기입니다. 예. 이러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 투자자분들이 사실 제일 많이 자산이 들어가 있는 쪽이 바로 이 빵이에요. 아마존 같은 주식들. 근데 아마 아마존 주식을 갖고 계신 분들은 지금 한 1년 반, 2년 동안 상당히 야, 뭐 미국 주식 좋았다고 그러는데 나는 남는 것도 없고 이제 이런 식의 생각들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 생각에 저희 한국 투자, 한국 국민들의 재테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 빵이 다시 한번 내년에 살아날 수 있을까 없을까에 대한 뷰테이킹이 될 것 같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빵이라고 하는 이러한 글로벌 기업은 또 이런 기업들에 대한 걱정은 저희가 정우성 걱정하는 거랑 똑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쓸데없는 걱정 바로 빵 걱정이에요. 그래서 이 빵의 최근의 주가 흐름을 보시면 2018년 하반기를 기점으로 해서 뭐 넷플릭스는 완전히 골로 갔고요. 뭐 아마존부터 심지어 알파벳 이런 종목들까지도 지난 한 2년 정도에 지금 고점을 벗기지는 못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너무 거대 기업이에요. 페이스북만 하더라도 거의 삼성전자의 2배, 뭐 3배까지 갔었었고요. 이제 이런 식이다 보니까 이 세상의 모든 정보를 자기가 다 읽고 다 가지고 가다 보니 이 빅브라더에 대한 견제는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겠죠. 아마존, 정말 끝도 없이 또 세상을 지배하는 기업이다 보니 고객의 편의성만을 생각을 하면서 야, 요즘 한국에서 쿠팡이라는 1일 배송, 로켓 배송, 당일 배송 난리래는데 내가 비록 미국이 땅덩어리가 크지만 나도 미국에서 1일 배송으로 한번 쏘겠다. 여기에다 돈을 갖다가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있는 거죠. 실적이 계속적으로 이런 비용 부담 때문에 실적이 늘려 있어요. 넷플릭스, 좀 전에 문준호 연구원이 얘기하셨죠. 가격은 올리기 쉽지 않은데 경쟁은 격화되는. 이 OTT 정말 재밌습니다. 특히 이런 많은 고객들이 그 자기의 실생활에 많이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여기에 넷플릭스에 대한 생각은 정말 제각각이실 것 같아요. 야 디즈니 플러스가 애들만 보는 거나 어떻게 보냐? 난 넷플릭스만 볼 거야. 아니면 야 디즈니 플러스 우리 앱 때문에 봐야 돼. 등등해서부터 생각이 정말로 엇갈릴 텐데요.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러한 경쟁 심화에 대한 부담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최후의 승자가 가려질 때까지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구글. 역시 빅브라더 오브 더 빅브라더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의 이 반독점 조사 진행 이런 부분들의 어려움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내년에는 그래도 빵에 대해서 물론 종목 간 차별화는 불가피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은 한 1년 반 동안 쉬었던 부분에서 저희가 희망을 찾아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가장 첫 번째는 저희가 얼마 전에 IT 섹터에 대한 투자 의견을 황민성 이사님이 올리셨다 그랬죠? 그거 핵심적인 근거가 뭐라 그랬죠? 바로 데이터 센터들. 여러분들이 지금 다 사진 찍으셔서 올리실 그런 블로그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뭐 기타 등등 그런 수요가 조금 쪼그라들, 조금 생각보다 덜 성장할 줄 알았는데 그게 계속 성장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이 IT 사이클의 기본적인 이런 순환매 뭐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이 빵이라고 하는 이 초첨단 테크 기업들이죠. 주로 플랫폼 기업들이지만 이런 기업들에 대한 희망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다. 두 번째로 한번 보시면은요. 싸졌어요. 주식이라는 건 세상의 모든 자산이라는 건 좀 싸야 됩니다.
근데 이 회사들이 정말로 어마어마한 돈을 벌고 있었는데 그거보다 주가가 더 빠른 속도로 지난 10여 년간 올라오다 보니까 이 올라가는 시가총액을 이익의 증가 속도가 따라가지 못했었는데 최근에는 이런 부분들이 상당 부분 따라 먹어가지고요.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 PR이 20배예요. 한국의 카카오톡 밸류에이션 몇 배인지 아십니까? 엄청납니다. 예, 50배 이상이에요. 페이스북, 물론 카카오톡은 앞으로 이익이 더 증가할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고요. 페이스북은 더 증가하겠죠, 그럼. 이제 뭐 그런 식의 부분으로 한번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정말로 이런 변함없는 펀더멘탈 하나씩 볼까요? 28억 명의 유저가 있습니다. 야, 난 요즘 페이스북 안 쓰는데, 난 요즘 인스타 쓰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해외 주식 정말 공부 안 하신 거예요. 가까운 PB한테 가서 꼭 상담 받으시고 투자하십시오. 페이스북이 인스타그램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 분이 많으신데요. 예. 이러한 플랫폼, 아까 전에 우리 아사히 맥주라든지 이런 것도 이문혜 연구원이 얘기했죠. 그때 아사히 불매운동 일어났을 때 어땠습니까? 야, 이제는 일본 맥주 먹지 말고 어디 독일 맥주 같은 거 가서 먹자. 나중에 보니까 그게 다 아사히 건 거예요. 이 세상에 돈 많은 쪽이 아까 부익부 빈익빈이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모든 것을 다 인수합병을 하면서 덩치를 키우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의 28억 명의 유저를 갖다 갖고 있다. 아, 이거 정말 상상하기 쉽지 않은 일인데요. 여기서 최근에 리브라라고 하는 그런 가상화폐 한번 만든다라고 했다가 전 세계 중앙은행에서 난리가 났어요. 왜냐하면 그러면 이 세상에 달러도 없어지고 원화도 없어지고 위안화도 없어지고 그냥 리브라, 페이스북이 만든 통화 하나만 있어도 전 세계에서 다 사용 가능해. 그런 정도의 힘을 갖고 있는 플랫폼이다. 두 번째 한번 놓고 보시면 이 아마존, 돈을 갖다가 일일 배송에 좀 투자하는 게 나쁜 일입니까? 다른 회사들은 다 그렇게 가고 있는데 여기서 그렇게 안 하면 되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이런 거를 가지고 자기 사돈의 8천의 회사에 돈을 빌려준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가면 문제가 되겠지만 아마존이라는 그러한 가장 기본적인 정체성, 바로 온라인 쇼핑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의 경쟁력을 키우는데 이 정도에 있는 회사가 지금 주가 좀 빠진다고 투자를 등한시하면 오히려 그 회사 안 좋은 회사 아닐까요? 제 생각엔 아마존이 이제 막 투자를 시작을 한지 이제 한두 분기 정도 됐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디프레스가 계속 있겠지만 저희 생각에는 분명히 1년, 2년 안에는 성과가 나오고요. 앞으로는 한국에서 아마존 배송하셔가지고 직구 받아보실 때 요즘 보통 한 2주 걸리죠? 한 1년, 2년 전보다 많이 좋아졌어요. 그때 뭐한달두 달씩 걸렸는데요. 앞으로 2, 3년 지나면 저희도 일주일 안에 아마존에서 시킨 거를 받을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요? 그랬을 때 아마존이 통합하는 세상 상상을 한번 해보시면 그때 가서 야, 이랬었는데 왜안 샀었을까 하는 생각을 할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 넷플릭스. 저는 좀 걱정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근데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한번 볼 타이밍이 저는 내년 초반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 애플 TV가 성대하게 개막을 했고요. 애플 주식 갖고 계신 분들 오늘도 좋으셨죠? 주가가 지금 한 2개월 사이에 한30% 정도 올랐나 봐요. 애플 정말 세계 최대의 기업인데 그런 기업이 눈만 뜨면 주가가 떠오르는데 오늘 이 주가를 견인했었던 그 애플 TV 오늘 아침에 발표했었고요. 디즈니 플러스 등등이 발표되지만 여기 계신 분들도 야, 그래도 넷플릭스의 이 중독성을 나는 끊을 수 없다. 이런 부분들이 의외로 많을 수가 있거든요. 저희 문주도 연구원은 넷플릭스의 미래에 대해서 조금 안 좋게 보지만 제 생각에는 그래도 주가가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니까 내년 초쯤 또 내년 한 4월에서 5월 정도 되면 그때 가면 막상 야, 디즈니 애들만 보는 거라도 안볼 거다 라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니까요. 넷플릭스의 가입자 수 지금은 기대감이 너무 낮아져 있어서 내년 이후에 좋아질 수 있겠다. 아, 좋아질 수도 있으니까 한번 보자. 마지막은 바로 이 구글입니다. 그러면 이거 아까 그러지 않았냐? 한쪽 목만 찍어라. 조용필의 부담으로 참 부담스럽지만 한쪽 목만 찍어 보겠습니다. 저 같으면 구글을 볼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난 한 5년여간의 이 빵의 대폭발 시대에서 구글이 상대적으로 좀 부진했었어요.
왜냐하면 구글이 갖고 있는 광고 수익을 뭐 아마존부터 넷플릭스부터 그런 회사들이 다 가져갔었어요. 하지만 저는 이 구글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의문이 있습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 요즘 어린애들의 장래 희망이 뭐죠? 유튜버예요. 요즘 여기 계신 어르신분들 TV보다는 유튜브 보시는 케이스들도 많으시죠? 저희 어머니도 아침부터 밤까지 유튜브만 보고 계세요. 그러면서 나라가 망했다는 엄마 제 이러지 마세요. 제발 이러시면 안 돼요. 맨날 이러는데요. 저희 부모님까지 이러실 핸드폰 하나 보실 줄 모르시는 분들조차도 맨날 그거 보면서 나라 망했다고 이런 걸 보면 투자의 아이디어를 얻으셔야죠. 저는 이 구글이 지배하는 이런 유튜브 세상, 정말 한국이 망했는지 안 망했는지 나중에 좀 봐야 되겠지만, 이런 식의 부분들을 저희는 향후에 좋은 투자의 모멘텀으로 삼아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픽은 그래서 구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리츠. 내년 이맘때 반드시 제 말 기억하십시오. 앞으로 리츠가 무지하게 많이 상장이 될 텐데요. 내년 이맘때쯤 혹시라도 저희가 이 강의를 하게 되면, 아, 그때 제가 저 얘기했던 생각 날 겁니다. 진짜 리츠도 리츠 나름이고요. 리츠가 들어간 게 무슨 바이오 들어간 거 아니거든요. 그냥 들어가면은 뭐 다 상한가에 뭐 그렇게 절대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 그러냐? 리츠는 기본적으로 빌딩이에요. 이렇게 되면 내가 빌딩을 살 때 그 빌딩이 가치가 올라갈지 떨어질지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이 있으셔야죠. 그 빌딩의 쓰임새가 앞으로 있겠냐 없겠냐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제 첫 번째, 리테일 리츠라고 있습니다. 롯데리츠가 바로 이 리테일 리츠예요. 하지만 롯데리츠가 안 좋다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롯데리츠는 또 롯데리츠만의 매력이 있어요. 제가 뭐 금융 담당 애널리스트지만 오늘 그것까지는 설명을 안 드릴게요. 근데 이 리테일 리츠라고 하는 쪽을 보시면 주가가 2015년부터 4년 내내 내리박았습니다. 리테일 리츠가 안 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리테일이 뭐죠? 예, 마트, 백화점 뭐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에 지금 리츠들이 막 나오는데 주로 어디서 나옵니까? 처음에 홈플러스 리츠, 롯데리츠, 뭐 이마트 뭐 등등. 왜 그렇죠? 아마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누가 마트 가냐, 누가 백화점 가냐, 이래서 가치가 계속 빠지거든요. 리츠라고 배당만 높다고 가면 안 돼요. 아까 저희 배당주 얘기했었죠. 리테일 리츠의 배당 수익률이 가장 높습니다. 6에서 7%, 8%까지 줘요. 하지만 주가는 계속 흘러내린다. 이유는 이런 것도 저희 어머니한테 물어보면 유튜브 보니까 나라가 망했는데 누가 마트 가냐. 이제 이런 얘기 항상 결론이 나오죠. 근데 한국만의 문제가 정말로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반면에 정반대 개념이 물류 리츠. 다들 아마존이라든지 이런 데서만 해서 시키는데요. 물류센터가 앞으로 커지겠습니까? 안 커지겠습니까? 물류센터 보이세요? 안 보이죠. 왜냐하면 시내 한복판에 있기에는 너무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이런 백화점, 야 이거 눈앞에 보인다, 물류센터 안 보인다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런 돌아가는 시대의 트렌드를 아셔야 된다는 거죠. 제가 사진 찍으셔야 되니까 한꺼번에 다 쫙쫙 보일게요. 매력도가 앞으로 감소할 수 있는 리츠들을 보셔야 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오프라인 유통업체, 두 번째 지방의 레지덴셜 리츠. 제가 아까 코펜하겐도 보여드렸죠? 지방, 아무리 임대 수익률이 높다라고 하더라도 앞으로는 이 레지덴셜 리츠 같은 것들, 임대주택이 많이 나올 텐데 함부로 보시면 안 될 겁니다. 세 번째, 호텔이라든지 숙박업 리츠. 야, 호텔 좀 멋있게 생겼는데? 야, 저 땅값만 얼마야? 아,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저기 에어비앤비라든지 이런 쪽으로도 많이 가는 케이스들이 있기 때문에 모든 호텔 리츠가 다 좋다는 건, 안 좋다는 건 아니지만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디맨드가 빠진다는 겁니다. 어디가 좋겠습니까? 이커머스, 인구 구조의 변화, 4차 산업, 한마디로 물류 리츠, 셀프 스토리지 리츠, 헬스케어 리츠, 인프라 리츠 같은 애들이 될 거예요. 말로만 하지 말고 뭔 종목이냐? 그럼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로 한번 보시면요, 퍼블릭 스토리지라는 리츠 종목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방의 100평에 그랜드 피아노 놓고 행복하게 잘 살던 젊은이가 이제는 취직을 해야 된다고 강남역에 와서 10평짜리 오피스텔에 혼자 외롭게 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할머니가 물려주신 100평짜리 집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던 그랜드 피아노 어디다 보관해야 되나요? 바로 그럴 때 이러한 퍼블릭 스토리지, 창고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물품 서비스 공간, 특히 1인 가구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그 1인 가구 수가 어디로 간다고요? 다 서울로 온다고 합니다. 제가 두 달 정도 전에 일본의 리츠 산업 때문에 가서 일본에 가서 일본의 리츠 기업들 그래서 다 지금 이렇게 만나보고 왔었는데요. 그쪽에서 하는 얘기가 야 이제는 도쿄 땅값이 너무 올랐으니까 도쿄 말고 다른 쪽으로 좀 가야 되지 않냐 이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무조건 땅값이 비싸도 더 도쿄. 왜 그러냐면 예전에는 그래도 이제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하시고 뭐 이러시고 좀 넓은 집에 공기 좋은 이런 데로 가실 줄 알았더니 요즘은 노인분들이 더 도쿄 안으로 들어오더라. 더 원룸에서 사시더라. 더 마트가 가까워게 되고 이제 이런 식으로 변한다는 거죠. 그런 식의 부분에서의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름이 멋있어요. 이 디지털 리얼티라는 회사. 데이터 센터의 빌딩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참고로 이 데이터 센터, 이런 일반 빌딩에다 데이터 센터 들 수 있을까요? 못 넣습니다. 왜냐하면 데이터 센터는 그 속에 어마무시한 반도체 칩들이 다 들어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런 식의 반도체 칩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 그런 식의 부분에서 아무 그냥 뭐 전원이 끊긴다든지 장마철이 오면 반도체가 다 젖는다든지 아니면 날씨가 추운데 난방이 안 된다든지 이러면 그 속에 들어있는 수조원어치의 반도체가 그냥 다 날아가 버리는 거거든요. 또 이거 서울 한복판에 있으면 될까요? 여러분들 집에 데이터 센터 하면 있다만 하는 거 있으면 어떠시겠습니까? 당장 구청에 민원 넣으시죠, 전자파 때문에. 그렇다고 어디 마라도에 가면 또 안 되겠죠. 한마디로 적당한 위치감과 하이테크의 기업과 그런 걸 관리할 수 있는 능력,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는 이커머스 수요 확대에 따른 프로로지스라고 하는 이런 또 글로벌 리치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렸다고 오늘 밤에 가서 바로 사시면 안 돼요. 정보가 중요하다 그랬죠. 항상 이런 걸 관심 종목에 등록해 두시고 오랫동안 보셔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오늘은 토요일이라서 장 안 열립니다. 이 글로벌 소비주 저희가 항상 이 트렌드 세션마다 항상 글로벌 소비주를 갖다 반드시 넣어놔요. 왜냐? 한국 분들은 너무 하이테크 기업들에만 관심이 많고 익스포저가 넓기 때문에 정말로 체감적으로 느낄 때 가장 쉽게 투자하실 수 있고 또 이 글로벌 소비주는 나하고 밀접하기 때문에 주가가 빠져도 야 나는 요즘 이거 제품 좋던데 나 요즘 보라색병 아이도 많이 쓰는데 이러면 SD로도 쉽게 주진 않으시거든요. 뭐 이러다 보니까 저는 이런 글로벌 소비주들을 항상 추천을 드립니다. 이런 부분에서 올해 어떻게 보면 가장 주목을 받았던 핵심 섹터는 바로 글로벌 소비주였어요. 아까 빵은 너무 안 좋았다고 말씀드렸죠. 글로벌 소비주들 갖고 계셨던 분들은 올해 너무 행복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별로 없더라. 여기서 이 글로벌 소비주의 왕중왕전에서 몇몇 가지 종목만 한번 보시죠. 나이키, 올해 6월달, 7월달에 오셨을 때 제가 말씀드렸던 기억나십니까? 그 이후에 주가 어떻게 되는지 보셨죠? LVMH, 정말 우리가 좋아하는 모든 것들은 여기에 다 들어있어요. 저는 핸드백은 안 좋아하지만 여기에 있는 헤네시는 좋아합니다. 로레알, 중국에서의 럭셔리에 화장품 수요가 견조해가지고요. 최근에도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면서 주가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마오타이, 저는 아까 전에 저 이문혜 선임이 얘기했었지만 이 앞으로는 과잉의 시대예요. 모자란 시대가 아니라는 거죠. 예전에는 옷이 없어서 정말로 막 빵꾸난 옷 입고 다니고 그랬지만 요즘은 정말로 옷 없으면 저기 어디 비노 수거함이라도 가면 아무 옷이나 골라서 옷 입을 수 있는 시대예요. 그만큼 세상에 모든 것은 다 공급이 많은 시대가 됐다는 거죠. 풍요의 시대입니다. 하지만 나는 이렇게 풍요롭다라고 하더라도 꼭 이 브랜드의 옷만 입겠다 라고 하는 게 바로 브랜드의 힘이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런 브랜드, 생각해보시면 우리가 좋아하는 그런 브랜드들 다 어느 나라 기업이죠? 미국, 뭐 유럽, 프랑스,
뭐 다 이런 먹는 것도 뭐 다농 뭐 이런 뭐 덴마크라든지 뭐 연어도 노르웨이 뭐 이제 이런 식의 느낌이죠. 중국이라고 하면 어떤 브랜드, 그러니까 나는 딱 이게 메이드 인 중국, 난 이 브랜드다 라고 하면 어깨에 힘 좀 주실 수 있는 그런 브랜드가 뭐죠? 맞습니다. 제 생각엔 마오타이 하나예요. 좀 이따가 책 가져가십시오. 아, 네. 예, 마오타이 답변하신 분 제가 책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마오타이라는 중국의 자존심이라는 어떻게 보면 브랜드 딱 하나예요. 그 외에 브랜드 샤오미 다 싸구려잖아요. 알긴 알지만 다 그런 쪽이라는 거죠. 이럴 때 럭셔리하게 볼 수 있는 하나의 브랜드 바로 마오타이다. 코카콜라, 마지막으로 스타벅스. 아직 찍으시면 안 되고요. 왜냐면 너무 많잖아. 이 중에 하나만 찍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또 엄청난 부담감을 가지고 제가 이 중에서 뭐 자신은 없지만 하나를 찍어보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스타벅스입니다. 왜 그러냐면 정말 너무나도 훌륭한 브랜드들이고 어떤 것을 사셔도 저는 다 좋을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그 중에 이 하나를 갖다 찍은 이유는 최근 한 3개월 동안 주가가 부진했습니다. 미국의 소비주답지 않게 저번에 2분기 나오면서 2분기 실적 가이던스가 하향되면서 주가가 전체적으로 부진했어요. 한 7월, 8월 때까지는 100불까지 정말 거침없이 가다가 최근 들어가지고는 약 한 20% 정도 조정받아서 80불대 초반까지 떨어졌습니다. 그저께 실적이 발표됐는데 큰 우려 없이 좋은 실적이 여전히 나와가지고요. 또 스타벅스라고 하는, 아, 스타벅스는 커피숍이라고 볼 수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넷플릭스라든지 액티비언 블리자드의 가장 큰 라이벌이 바로 스타벅스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시간을 갖다가 서로 뺏어가는 그 게임을 지금 영역을 갖다 다 넘나들면서 가고 있는데 이 스타벅스라는 쪽은 커피숍이라기보다는 하나의 브랜드, 하나의 문화 공간이다. 나는 커피숍 간다고 말하지 않고 스타벅스 간다라고 말한다는 거죠. 이 지적재산권, 앞으로 정말로 정말로 중요해질 테마입니다. 이 도둑질이 정말 힘들어지지 않습니까? 요번에 중국하고 미국하고 난리 난 이유가 다 이 IT 때문 아니겠습니까? 니네 훔치지 좀 마라. 싫다. 안 훔치면 나 어떻게 먹고 사냐. 야, 훔치지 좀 마라. 싫다. 뭐 이 얘기 갖고 지금 1년간, 2년 동안 싸우고 있고 앞으로도 영원히 예, 그 될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들에서 그 어떤 식의 지적재산권을 갖고 있는 기업이냐라는 부분을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블리자드. 아, 저는 정말 괜찮을 것 같아요. 아까 이준영 연구원이 뭐 이렇게까지 갖고 와서 보여줬지만 한국의 NC소프트 같은 주식을 보셔도 그렇게 이 피바다되어 있는 한국 시장에서 그래도 꿋꿋하게 버텨있는 몇 안 되는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NC소프트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그 클라우드 게임, 아까 보셨지만 정말 이제 동영상 다운 안 받아서 넷플릭스만 보시듯이 이제 게임 다운 안 받으셔도 되면 블리자드가 갖고 있는 너무나도 무거운 게임들, 한두 개 빨면 핸드폰이 돌아가질 않는데 이런 부분들에서의 가장 큰 수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디즈니, 정말로 올해 연초에 엔드게임부터 올해 마무리까지 아마 디즈니로 할 가능성이 너무너무 높습니다. 좀 있으면 뭐 나오죠? 12월에? 스타워즈. 예. 스타워즈. 예, 그것도 나오고요. 또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저희 딸내미 때문에 겨울왕국이 예. 5년 동안 투 언제 나오냐고 얘기했었는데요. 예, 드디어 이제 겨울왕국이 나옵니다. 미키마우스라든지 밤비 같은 쪽을 넘어서 이제는 새로운 컨텐츠까지도 다 창출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을 한번 놓고 보셨을 때 바로 이런 디즈니 이쪽에 두 쪽에서의 그 뭘 고르냐, 저는 진짜로 이 종목은 고를 수 없습니다. 블리자드는 최근 들어서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랐지만 여전히 고점 대비해서는 한 30% 이상 빠져있기 때문에 저는 정고점 이상 충분히 갈 수 있다. 이쪽에 IP 파워가 스타크래프트, 저 대학교 1학년 때 뭐 94년, 5년부터 나왔었던 이제 그런 게임을 아직까지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강력한 파워. 디즈니, 제가 사실은 올해 6월달, 7월달에 가장 많이 추천을 드렸었던 종목 중에 하나였었는데 사실은 주가가 안 좋았어요.
한 3, 4개월 동안 계속적으로 이 생각보다 디즈니 플러스에 대한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이러면서 제가 참 죄송스럽게도 이 디즈니의 주가가 뭐 제 마음 같지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디즈니가 갖고 있는 그러한 기본적인 파워는 아직도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렇게 빠진 주가, 제가 비록 틀렸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디즈니는 지금이라도 오늘 밤이라도 안 되면 다음 주 월요일날 밤이라도 꼭 한번 사보실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런 글로벌 불황, 정말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경기 회복 최대 수혜주다라는 말 제발 좀 하지 마라. 그런 거 어딨어요. 이제는 불황이에요. 영원히 불황이에요. 마이너스 금리 시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오죽 불황이면 마이너스 금리겠습니까? 이게 요즘 그런 뭐 정치의 상황, 뭐 트럼프, 뭐 시진핑, 김정은 뭐 이런 분들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됐어요. 왜냐하면 전 세계 인구가 다 늙어가고 다 고령화하고 다 이제 이런 거기 때문에 이 불황이라는 것은 변수가 아닌 상수다라는 부분을 알고 계셔야죠. 이렇게 불황일 때 저희들이 본능적으로 하는 일이 있습니다. 저 동영상 준비됐나요? 동영상 준비되셨으면 한 번쯤 틀어주시죠. 위에 제목이 적혀있네요. 예. 예, 이게 바로 두 달 전에 전 세계 해외 톱픽을 장식했었던 중국의 포스트코입니다. 한번 보시죠. 예, 저기에서 나 고기 없다 어리둥절하게 다 서 있는 거죠. 이게 뭐냐, 새벽부터 밤새 기다렸던 사람들이 셔터문이 열리니까 기어들어옵니다. 막 기어들어가요. 중국 사람들 아시죠, 어떤 사람들인지. 예, 가서 다 뛰어달라고 해서 완전히 아수라장이 납니다. 계산자에서 한 시간은 기본이고요. 이러다가 결국은 모든 상품들이 다 매진되고, 야 이러다가 정말 사람 죽겠다 라고 해가지고요. 오후 1시에 예, 경찰들이 들어와가지고 사람들을 다 구속까지는 안 시켰고요. 다 내보냈어요. 또 왜 살려고 했었냐? 아까 전에 누가 그랬죠? 왜 살려고 왜 이렇게 들어왔다고요? 마오타이 살라고. 예, 이제 그것도 요거의 하나 이유였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마디로 저기 있는 사람들 보시죠. 저기 있는 사람들이 다 마윈처럼 돈이 엄청나게 많다. 야 나는 뭐 한 달에 막 1억씩 써. 뭐 이러면 굳이 저기 가서 밤새서 기다려가지고 바닥 끼워서 들어가서 저렇게 사겠습니까? 저런 거를 해외에서는 미중 무역 분쟁 간에 미국의 브랜드 파워가 아직도 있다라고 해석을 한 쪽도 있었었고, 바꿔 얘기하면 야 중국의 경제 상황이 너무 어렵구나. 모두 어려웠으면 저렇게까지 해서 살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요. 앞으로 경기가 좋아진다고요? 안 좋아진다고요? 그러면 이런 쪽에서, 아, 오늘 좋은데요? 예. 이런 쪽에서 살 주식은 바로 이런 종목이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한국에서 이 이마트라든지 신세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4차 산업혁명의 최대 피해주가 바로 이런 마트인데, 야, 코스트코는 왜 잘 된다고 하는 거냐? 완전 반대 얘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이 코스트코, 전 세계 700개 정도의 매장이 있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가 전 세계에서 가장 장사가 잘 되는 지점이 바로 양재점이었습니다. 오신 분들이 많으시네요. 예. 이 주식은 많이 올랐죠, 제가 말씀드린 이후에. 예. 이 중국의 영향도 컸었는데요. 이제는 양재가 아니라 바로 중국으로 바뀔 거라는 얘기죠. 이런 부분들을 한번 놓고 보시면 이 코스트코가 갖고 있는 멤버십 기반의 독특한 비즈니스 모델, 이마트라든지 이런 데랑 다르다. 양재점에 아무리 그 앞에 이마트가 떡하니 있어도 전부 다 코스트코로만 간다라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은 이 코스트코만의 경쟁력, 이 불황일 때도 앞으로 계속 잘 되는, 앞으로 이렇게 불황이 계속 오면 올수록 전 세계적으로 지점들을 갖다 더 넓힐 것이고요. 앞으로 미중 무역 분쟁으로 인해서 경제가 어려워지면 최고의 수혜주가 또 코스트코다. 코스트코에 있어서 최대 약재는 뭐겠습니까? 그 대신 전 세계의 모든 인류가 로또에 당첨돼서 다들 여기 앞에 있는 압구정 현대백화점 지하에서 한 끼에 3만 원짜리 밥만 먹는다.
라고 했을 때는 피해가 되겠죠. 그때는 백화점주가 좋겠죠. 하지만 그런 시절은 영원히 안 온다 라고 생각을 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저의 강의를 이것으로 좀 마치도록 하고요. 낮에 1시부터 이렇게 6시까지 꾸준히 듣기가 쉽지 않으셨을 텐데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는 내년에도 또 새로운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고요. 앞으로 정말로 해외 주식은 꼭 많은 정보를 갖다 접하시고 필요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